초밥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바로 그냥 살찌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김이 모락모락나요. 오. 안녕하세요, 김수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수 시절에 먹었던 도시락 밀프랩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제가 선수 때 매일매일 샐러드를 사먹기에는 너무 금액이 비싸고 먹을 때마다 만들기 너무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만들어서 하루에 두 끼를 이렇게 먹으니까 포만감도 든든하고 돈도 아끼고 식단도 되면서 다이어트도 되고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밀프랩 재료는 파프리카, 양파, 단호박, 브로콜리, 두부, 닭가슴살을 준비했어요. 단백질이 좀 섞이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든든하게 먹어야지 입이 안 터지더라고요. 우선 재료들을 씻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식초에 담가가지고 씻어야지 좀 농약 같은 게 깨끗하게 식히거든요. 베이킹 소다에 씻으면 좋죠. 요알봇도 할 수 있는 밀프랩이에요. 브로콜리가 예쁘게 잘리려면 잘라요. 다 호박을 자르겠습니다. 헛! 밀프랩 몇 년 드셨어요? 밀프랩 한 4년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부어 먹으면 끝이에요. 실을 파서 촬영 전에는 탄수화물 웬만하면 단호박으로 먹으려고 하는 게 다음날 붓기가 쫙 빠져있어요. 칼로리도 낮아요. 탄수화물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흰쌀밥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바로 그냥 살찌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단호박을 먹었을 경우에는 당질도 별로 안 높이고 건강하게 몸의 탄수화물을 채워줄 수 있답니다. 자, 파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실을 제거해서 잘라줍니다. 파프리카도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저는 막 집에서 간식으로도 파프리카를 막 썰어서 그냥 먹었어요.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양념된 맛이 아니라 정말 자연적인 맛. 파프리카를 다이어트 할 때 과자가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입이 심심할 때 그냥 이렇게 생으로 잘라가지고 먹으면은 포만감도 좋고 뭔가 굉장히 내가 많이 먹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빨간색이 훨씬 또 맛이 진하고 이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맛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주얼도 중요하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양파를 썰어보겠습니다. 고기랑 항상 양파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고기는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양파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궁합이 잘 맞아서 나오는 거랍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부터 양파를 좀 간식처럼 구워서 먹었었어요. 확실히 뭔가 향균작용처럼 몸이 이렇게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저는 양파를 굉장히 추천하는 채소예요. 자, 이제 야채들을 다 썰었으니까 남은 단백질들을 한번 썰어볼게요. 물기를 제거해주고 송송송 썰어줄 거예요. 이렇게 요알봇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는데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잘 썰기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됐습니다. 요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할 거예요. 자, 먼저 올리브 오일을 깔아주세요, 밑에.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발라주세요. 소금을 찹찹찹 뿌려주세요. 오븐으로 180도에서 30분간 구울게요. 안녕 친구들! 잘 부탁해!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정말 내가 극간의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그냥 먹으면 좋지만 평소에 너무 이제 음식을 제한해버리면 어느 순간 내가 피자 한 판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너무 제한하지 않고 조금의 양념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굴소스를 준비했어요. 자, 두부를 볼에다가 넣어서 소금, 마법의 양념 소스죠. 자, 굴소스를 골고루 발라준 상태에서 야채들이 구워지면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갑니다. 두부가 진짜 아까 막 된장찌개에만 들어가는 두부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걸로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럼 브리님의 두부 요리 원픽은? 평소에 입이 심심하다 그러면 두부면을 에어프라이어에 막 튀겨 먹거나 과자처럼 든든하게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두부 유부초밥을 해먹거나 아니면 제 야채를 구워가지고 두부랑 같이 굴소스를 해서 이렇게 먹긴 하자. 자, 이렇게 다 발라졌습니다. 집에 노는 닭가슴살도 많잖아요. 그냥 그렇게 얼려두지 마시고 한 번만 고생하면은 며칠 식단을 만들 수 있어요. 냉장고, 냉동실에 놀고 있는 것들을 죄다 구워가지고 꾸준히 드셔보세요. 살도 빠지고 진짜 좋아요. 일단 식단비가 안 든다는 거죠. 샐러드값 너무 비싸잖아요. 막 하나에 10,000원, 12,000원씩 하는데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럴 때 이렇게 밀프랩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포만감이 진짜 좋아요. 썰었으니까. 자, 야채가 다 구워졌습니다. 오! 원래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원래 브로콜리를 좀 나중에 넣어야 돼요. 한 7분 정도만 구우시면 돼서 좀 많이 익혀졌네요. 탕고주시는 거 아니죠?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요. 맛있다. 거의 약간 고구마 같은 맛 아니에요?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 오픈해볼게요. 오, 김이 모락모락 나요. 오. 도시락을 펼쳐주시고 아까 구운 야채들을 밑에 깔아줘요. 이렇게 양파도 같이. 배가 고파가지고 마음이 급해지네요. 정말 그냥 간단해요. 그냥 막 이렇게 넣고 일주일 동안 먹으면 돼요. 냉장고에 놔두고. 오, 완성! 다 됐어요! 완전 간단하죠? 제가 요리한 건 없습니다. 5분이 다 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소금 후추만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워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이렇게 일주일만 먹어도 건강하게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살을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선수할 때 이렇게 먹었어요. 아, 이게 뭔가 든든하게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엄마 밥상을 먹자니 너무 살이 찌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하다가 그때부터 막 야채들을 막 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야채들을 구워서 먹으니까 조금 더 칼로리는 높아도 이렇게 먹는 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